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오늘의 주제는 마귀론입니다.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에 대해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적의 동태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해 올 것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많은 반론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사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면 마귀는 반드시 방해할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의 교육으로는 사탄의 세력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영적인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적인 마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저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교환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귀라고 불리는 사탄과의 전투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인간은 마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며,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확인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경배를 거부함으로써 이 세상의 왕국들을 상속받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은 주님의 재림 전까지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모두 같은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생에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다가 죽은 후 지옥불 속으로 떨어지게 될 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와 사탄과의 관계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죄인을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면 여러분은 죄인인 그들의 아버지 마귀로부터 빼앗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사탄으로부터 죄인을 빼앗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탄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에게 저항하라고 말씀하시며 그와 싸워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부분에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을 마치고 먼저 마귀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귀가 사람처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귀는 때론 얼간이쯤으로 묘사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설이나 미신과는 반대로 마귀는 그 어떠한 과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영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빛의 천사로 나오며 다니엘보다도 현명하고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 6천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속이기 위해 큰 사건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옆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 아닌가?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오지 않았던가? 다 먹고 살자고 그러는 건데 그냥 내 신념대로 하면 옳은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뿐입니다. 마귀는 창세기 3장 1절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옛뱀, 그 자신입니다. 그는 모든 답변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노아를 술 취하게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며 좌도했던 일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마귀는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단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세력은 뛰어나고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 말씀과 같이 사탄은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의 창조된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 이전 어느 때일 것입니다. 시간이 있기 전 혹은 천지창조가 시작되기 전 사탄은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 창조되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교환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28장에서는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어있는 보석과 같은 귀한 보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지 천사가 아닙니다. 그룹은 천사와 다른 것입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없지만 그룹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보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룹들은 보좌 곁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는 다섯 번째 그룹으로서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은 그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그에게 발견되기까지는 그가 완벽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죄악은 사탄에게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은 그의 지혜와 아름다움 때문에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8절에 의하면 그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공식적으로 그곳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와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같이 경배받고자 하는 교만으로 인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룹은 마귀 외에 총 네 그룹이 있습니다. 사람 모양은 인류를 대표하고 독수리 모양은 조류를 대표하고 황소 모양은 가축을 대표하고 사자 모양은 짐승을 대표합니다. 원래 마귀의 모습은 송아지 곧 날개 달린 소로 묘사되어 있으며 파충류를 대표하는 그룹입니다. 네 그룹 중에서 빠져있는 그룹이 바로 홍수 때 물속에 남아 죽지 아니한 양서류와 파충류를 대표하는 그룹입니다. 바로 이 다섯 번째 그룹인 사탄은 타락했을 때 보좌 위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파충류를 대표하는 그룹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다섯 번째 그룹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라고 불리는 마귀입니다. 숫자 다섯은 죽음의 수입니다. 사망, 사탄, 마귀는 영어 스펠링으로 다섯 철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혜가 직접적으로 혹은 예표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숫자 다섯은 절대로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은 사탄의 인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날 그 누구도 마귀가 사람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단지 어떤 악한 생각이거나 경향, 추세, 아니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인격체인 것입니다. 둘째로, 욥기 1장에 의하면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순간에도 저희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소하는 자의 인격을 가진 것입니다. 셋째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이자 원수인 인격체와 대화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의 인격을 가진 것입니다. 넷째로, 사탄은 생명과 지성과 의지력과 감정을 지닌 인격체로 어느 날 이 지구상에 한 사람으로서 등장할 것입니다. 인격체는 의지와 감정, 느낌을 지닌 도덕적 존재로서 자극의 반응을 보이고 행동하며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존재이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과 같은 육체가 없다 할지라도 의지, 감성,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인간처럼 물질적인 육체나 피가 없습니다. 사탄도 인간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환난 중에는 육신으로, 즉 멸망의 아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은 사탄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의 강개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불을 속였습니다. 성경에는 마귀는 교활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그가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처럼 속이는 자, 즉 미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교활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쟁이이며 살인자이고 죄인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보내는 마귀는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기에 적합하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귀의 가족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절제하고 개선되고 금욕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잘못된 가족에서 빠져나와서 올바른 가족에 소속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로부터 빠져나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음 특징은 사탄의 이름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빛의 천사, 울부짖는 사자, 공중권세의 통치자, 흑암의 권세, 큰 용, 뱀이라고 불립니다. 또 사탄은 리비아단,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은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인 천사들, 즉 마귀들을 부하로 거느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영적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는 죄인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자신을 위해서 말하고 선하며 경건한 헌신된 무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이 구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선하고 경건한 근본주의 보수주의자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처럼 사탄을 대신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럭크만 목사님의 주석, 럭크만 목사님의 조직신학 마귀론에 따르면 사탄은 우주에 무소부재할 수는 없지만 그는 태양계보다도 적어도 두 배 이상은 거대한 것입니다. 사탄은 마귀들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는 한 번에 여러 나라들을 통제할 만큼 현명한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중 마귀가 가장 쉽게 쓰는 방법 중 하나는 첫 번째는 사람들을 억누르며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바로 사탄은 이 의인인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재산과
자녀들을 쳤으며 건강을 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으며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귀들은 육체와 정신을 공격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하여 그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해들어도 마귀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을 가려서 자신이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말을 초래하는지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마치 자신이 쌓아온 지위, 재산, 그리고 자신이 누리던 쾌락을 버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들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그들이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그들이 조그만한 틈이라도 보일 시에 곧바로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저 사람의 죄는 제가 흘린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진리에 대해서 믿지 못하도록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것에 무너뜨리기 위해 시험할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결국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변개된 성경을 보급하고 있으며 변질된 교리를 전파하므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여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하는 일을 좀 더 살펴보자면 대표적으로 점, 영매술, 예측, 마술, 요술, 마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마귀나 미혹하는 영들은 미래를 보거나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불이는 영을 지니거나 마법사인 남자나 여자는 반드시 죽이되 돌로 그들을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신정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사형에 해당됩니다. 영매술은 마귀 숭배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죽은 사무엘과 대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그러자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내게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그녀에게 가서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가 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죽은 사람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6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이켜서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법사들을 따라 그들과 음행하는 혼은 내가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이 말씀에 따라 영매술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다음, 예측은 점과 우상 숭배와 수많은 짐승들의 내장을 살펴보므로 예언하는 행위야. 근래에 와서 유행하는 송금복이 그 외에 기고들을 이용한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호평을 받던 과학인 마술을 과학, 천문학, 점성술, 그리고 그 밖에 잡다한 마귀적 행위들을 뒤섞은 행위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최면술, 마인드 컨트롤, 그 외에 기타 예언하는 행위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요술은 천문학, 화학, 미혹하는 영들, 그리고 특별히 마약을 사용하는 것과 관계가 깊습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단어는 제약 혹은 조제술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요즘은 TV와 인터넷 매체, 영화 등에서 이러한 죄악들을 오락거리는 하나의 판타지 이야기로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보는 사람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죄악들을 즐길 수 있도록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난장판을 만든 것입니다. TV, 인터넷, 영화, 스마트폰 등이야말로 현재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공격 무기인 것입니다. 다음은 마귀들림과 마귀적 영향력에 대해 시험하는 네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영들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지기를 기도하며 조명을 어둡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사악한 인격체인가를 희인하는가 아닌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마귀의 종교들은 마귀 숭배와 관련되어 있으며 절대적으로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악한 영향력이나 기운이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피라는 표현을 극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에스겔 28장에서도 나오는 사탄의 칭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도 즐겨 사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예수, 달콤한 그 이름 예수, 나의 예수 이렇게 불러댈 테지만 성경에 따르면
예수라고 해서 같은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과 같이 성경에는 다른 예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귀 들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탄의 운명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날 운명을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하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는 천사에 의해서 사슬에 묶인 채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서 천년 왕국 끝에 잠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갈보리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리라. 사탄은 자신이 이러한 운명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탄을 이길 만큼 강력하고 권세 있으신 유일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그의 능력의 권세로 강건하며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탄은 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탄은 갈보리에서 영적으로 패배했으며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육체적으로 패배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와 현재의 그 어떠한 과학자들이 만들었던 핵폭탄보다도 사탄을 이기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우리의 더러운 양심과 죽은 행실들과 죄들로부터 씻어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며 이것은 육체적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을 대적하여 싸울 때 훌륭한 전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